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물린다니. 거래세를 좀 없애줍니까? 한국경제TV,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그래? 정부에서 이렇게 이런 스케줄로 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단독을 이제 어떤 의미로 한 거냐면 조만간 이걸 확정해서 발표한다. 네. 그렇게 이제 아마 관계자한테 들은 모양이에요, 기자가.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이게 지난해 예고했다는 거죠. 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면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 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자한테 귀띔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화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지금은 내년부터 그 3억 원 이상 과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스케줄상. 내년부터? 예, 내년부터. 대주주 그거요? 지금은 이제 10억인데 네. 대주주에 해당되는 요건. 게 요건이 내년에는 이제 3억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뭐 3억, 10억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정프로 처럼 한 1000만 원 하더라도 네. 좀 더하지 참. 예, 그래 양도 이제 주식 매매 차익만 생기면은 거기에 과세한다. 네. 이런 이제 방안을 이제 이달 말경에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봤으면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거래소는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양도차익을 100% 다 과세하면 거래세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뭐 지금도 여기 기사에 보면은 네. 야 우리나라가 이게 이 주식 양도차익이 굉장히 후진적이다. 왜냐면 이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진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세제를 병행해서 유지하고 있다. 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후진적이다라고 한다면 양도차익을 100% 과세하려면 거래세는 없어져야 돼. 지금 거래세만 해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냈어요. 예. 네. 매년, 아니, 매 거래마다 계속 0. 몇 퍼센트씩 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50% 손절을 쳐도 거래세는 내는 거라니까. 아. 하물며 부도가 나서 정리 매매를 해도 거래세는 받는단 말이에요. 예. 네? 그거 진짜 뼈 아픈 얘기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거래세가 싸지도 않아요. 0.3% 받다가 0.05%포인트 낮춰가지고 0.25라는 말이에요, 지금. 네. 예, 그렇게 싸지도 않은 거고. 이게 사실 뭐 소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그 과세 보편적인 그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에 어떤 국민이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거래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모든 정책에 이 시기라는 게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개인 투자자의 증시위입이 급격히 이제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 정말로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는 분들서부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3, 4월 달에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판 십몇 조씩이나 되는 파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들이 다 받아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애국한다고 받아낸 건 아니죠. 네. 예, 수익을 위해서 받아냈다고 하는 겁니다만은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 전면 과세한다라는 그 발표를 해야 될까. 그리고 전면이라는 게 항상 부작용을 가져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198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대만, 타이완이죠. 타이완에서도 전면적으로 이제 저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했다가 그 한 달에 주가 지수가 30% 이상 폭락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철회를 했죠.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꽤 기간이 지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시도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것도 네. 사실 굉장히 그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3억이라는 게 어유, 뭐 3억이나 투자하면서 뭘 세금 좀 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본인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직계 좀비속 같이 해당이 되거든요.
내 가족들 그렇죠. 모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 같은 금융 그 거래를 자기가 개별적으로 할 때 얘기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뭐 저희 돌아가셨지만 예를 들면 아버님이 주식 투자 하시는데 일일이 저한테 야 나 뭐 산다 너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것까지 포함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1억 원어치 샀는데 그 3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연말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점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세제를 포함한 과세, 저 이 정책은 그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네. 과연 이 경제적인 실질,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자본 시장에 조금 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맞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신중한 생각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전면 시행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하면서 근데 왜냐하면 거래세도 아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세는 전면하고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한다면 어떤 투자가가 그거를 진심으로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 거래세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세라는 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아지나? 네? 단타 거래 같은 게 많아지나? 단타 개인의 단타도 많아지겠지만 네. 기관의 어떤 이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매물이 쏟아지지 이렇게 모르는 매물들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거래세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거래소뿐만 아니라 뭐 박종대 의원도 나와 계시지만 수수료도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거래가 워낙에 많아지면서 예, 정보에 좀 뒤떨어지고 그리고 이 거래 시스템에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또 수급상 굉장히 당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영원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수익이 나는데 과세해야죠. 네. 그러나 하필 이 시점에 전면 과세 방침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뭐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뭐 보유 기간 요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세를 유예 뭐 없애주거나 상당히 감면해 주는 요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동산도 지금 좀 이따가도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세제상의 어떤 구멍 같은 것들이 많이 존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 거래마다 한 푼 예외 없이 네. 거래세를 내왔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이익 통산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의 통할에서 계산하는 것 그리고 손실의 2월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23년에 못을 박아놓고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도 시장의 그 교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한 신문의 특종이 아니라 정돈해서 이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는 게 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하긴 뭐 이게 또 괜히 혼란을 또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네. 제대로 된 정부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청약 시장이 요즘 또 다시 불이 막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이 경제신문이나 일간지의 경제면 이렇게 보면요. 네. 부동산에 대한 기사들이 슬슬 많이 나옵니다. 네, 거의 주식 일변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아파트도 하락세 멈췄다. 뭐 수도권에 이제 6억 이하 아파트가 씨가 말랐다. 네, 이런 네, 뉴스들 네. 계속 나오는데 이게 서울 지역에 그 아파트 평균 청약률이 지금 99대 1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평균이 네. 2017년도에는
서울 지역이 12.6%였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7.7%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도 들어와서는 서울이 99.3, 수도권이 40.7, 지방이 18.3%. 물론 네. 이제 이 분양가를 제약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가 이제 많이 이제 나온 영향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니 뭐 당첨 여부와 관련없이 무조건 이건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 불문이다. 네.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자격만 있으면 무조건 다 넣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혹시나 하는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로또라는 건데. 네, 생활권도 아니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일단 넣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서울에서 분양한 곳이 8곳인데 마곡지구라든지 마곡지구 또 뭐 목동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대부분 100대 1이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네. 당연히 뭐 청약통장도 사상 최대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요. 모든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종합,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 무려요. 이게 2,450만 계좌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인 다 합쳐도 이만큼 되나? 원래는 집을 사려고 다 합치면 되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가입해야 되는 그렇죠. 통장인데. 네. 그래서 3년 전에 비해서 450만 좌, 그러니까 450만 통장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20, 30대는 물론이고 40대 초반 뭐 할 거 없이 이게 네.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인지 아니면 로또 열풍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뉴스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목동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진단 목동. 뭐 하다 보니까 6단지. 예.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호가만 3억 올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어제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 대북 관련해서 악재도 있고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미국과 중국 일부에서 다시 유행한다.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렇게 정리해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게 오감이 굉장히 촉각이 뛰어난 놈이라서 분이라서 분이라고 해줘야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세제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다시 반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촥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시장만 일변도로 뭐 투기적으로 팍 올라야 된다고 절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우리가 닥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이 자본시장으로의 개인 투자들의 본격적인 유입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그리고 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 아닌 우려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한 마지막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죠. SK 바이오팜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텐데 여기 이제 곧 상장을 하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SK 주가가 급등을 연이틀 그렇다는 소식입니다. SK 주가가요,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어제 장이 그냥 시퍼렸지 않습니다. 예? 어제는 다 떨어졌었죠. 예, 거의 네. 떨어졌는데, SK 시가총액이 21조 3천억, 주 SK 바이오팜은 아직 상장이 안 됐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SK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위에 삼성물산과 현대차를 제치고 9위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SK가. 바이오팜 때문에? 예, 바이오팜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바이오팜 딱 그런 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몇 년 전에 삼성에서 삼성 바이오 저거 삼바로직스 저거 저거 상장할 때 그때 샀어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SK 삼성전자가 있으면 SK 하이닉스가 있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으면 SK 바이오팜이 있겠지? 이런 연상적인, 물론 두 업체는 다른 업체예요, 사실은 네. 성격이. 물론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IPO 시장에 가장 큰 대여다. 바이오팜이. 이제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청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치의 청약 열풍, 미리 이제 자산을 확보해 나가겠다. 청약 이제 경쟁률이 엄청 날 테니까. 네. 그런 분들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지주회사인 SK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오늘 이제 SK 바이오팜에 관련된 주가를 쭉 검색해 보니까, 이런 류의 이제 제목이 많이 달렸어요. 최태원 회장 17년 뚝심이 통했다. 또? 예. 네.
그놈의 뚝심은 모든 떠만 있으면은 모든 총수들은 다 뚝심이에요. 재벌 회장님 그 뭐 좀 이렇게 이벤트 있으면 언제나 그 뚝심과 사랑이란 표현, 에? 외길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길 사랑, 뚝심과 사랑. 에? 네.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관용꾼가 봐요. 그 경제 신문들이 쓰는. 네. 그렇죠. 반도체 외길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팜의 주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재판이 될는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청약에 관련해서는 저 같으면은 네. 서울 수도권 아파트 청약보다는 차라리 청약 SK 바이오팜 근데 얼마 안 나온다는 단점은 있으나 그래도 이거는 네? 당첨 뭐 이 탈락 이런 게 아니라 비율은 적을 비율은, 수 있으나 비율은 나오니까 어쨌든 무조건 되긴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얼마인지 모르시죠 이거? 예. 네. 한 5만 원 하나? 아 이게요. 예. 네. 17, 18일에 내일하고 모레 17, 18일 국내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수요 예측에서 이제 밴드가 정해지거든요. 아 가격이요? 공모가의 밴드. 그래서 네. 이게 희망 공모가 밴드 그러니까 회사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는 얼마냐면 3만 6천에서 4만 9천 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밴드 기준으로 예상 기업 가치가 2조 8천억에서 3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는 기업 가치 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긴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5조까지는 금방 가지 않겠냐. 이 정도 분위기라면. 그래요? 예. 그럼 해보려고? 가야 되나? 일반 청약은 여러분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 23일, 24일입니다. 그럼 17, 18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면 좋겠다라고 수요 예측이라는 거예요. 아, 수요 예측. 기관 투자가들이. 아, 먼저 기회 주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아, 당연하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맨 기관만 저기 좀 우대받는 먼저 느낌이...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 SK 바이오팜의 어떤 이 열풍 열기가 네. SK가 달린 모든 주식, 네, 모든 주식의 상승세를 낳았다. 네네. 이렇게 네.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하겠지만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참여를 해서. 다소간에 SK 바이오팜 주식을 일단은 청약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이것도 저 그 신용 됩니까? 청약은 안 되죠. 안 돼요? 예. 네. 아 참. 요즘 근데, 신용 쓰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되면 신용. 이것 두라고 했지. 이것 두. 아니 제가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말실수입니다, 여러분.